안녕하십니까. BDJ 허브입니다. 예, 허브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예, 도비도 항인데요. 오랜만에 붕어잣에 들어가서 예, 허브의 대상어인 예, 우럭을 낚으러 왔습니다. 예, 붕어도 얼마 전에 다 그 호지에 있는 그물들을 다 교체 작업을 했는데요. 교체 작업 후 이제 처음 방문하는 거라 또 어떻게 또 변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붕어에서 허브의 대상어 우럭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조금 늦게 나왔더니 벌써 조사진들 다 들어가시고 배가 다 기다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벌써 다 들어가셨죠? 아니, 오늘 아주 조용하네요. 조용해. 네, 또 손맛볼 기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시원한 바람 쐬면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붕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2호지, 오늘 2호지에 방류 있다 그래가지고 2호지에 수심 한 4m 놓고 예, 오징어 껴놓고 예, 이쪽에서 살살 끌고 오는데 입질이 살포시 한번 들어왔어요. 또 오록들이 이쪽에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입질이 살짝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히트. 아이, 방류 전에 물고기 잡으면 기분이 좋죠. 아이고. 오늘 대상인 우럭이 나왔어요. 샤. 채비하자마자 테스트로 넣는데. 여성조사님 히트. 아이. 바로 그냥 뽑아낼게 그랬더니 빼시네. 아이. 축하드립니다. 피가 또 살짝 잠기고 떠오르죠? 예, 입질을 하고 있어요. 툭툭 물 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히트! 아이, 오늘은 웬일로 우럭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으쌰, 들어뽕! 아유, 깜찍한 우 예, 이제 잠시 후에 붕어 예, 첫 방류 시간이에요. 오늘 입질이 어쩔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역시 또 시원하게 또 뿌려주셨어요. 자, 애들이 입질이 어떻게 올런지 입질 들어왔어요. 한번 툭 들어왔는데 네, 살짝 잠기네. 하나, 둘, 셋, 히트. 아이고, 시원하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이거 첫 번째 빠져서 또 불길하네요. 예. 선장님이 여기 지금 2호지인데, 2호지는 저쪽이 포인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쪽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좀 볼게요. 예, 입질도 어느 좋게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류 수심은 보통 한 5m 정도, 금일 깊이는 한 6m 정도 나온다 그러네요. 예. 저쪽이 입질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저쪽이 많이 좀 잘 나온다고 그러네요. 에, 저쪽에 여성조사님 히트 하셨어요. 아하, 쭉쭉쭉. 에이, 저쪽 입질 계속 들어오네요. 역시 저쪽이 포인트인가 봅니다. 입질이 저쪽에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또 히트. 아, 연타로 저쪽 계속 들어와요. 저쪽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옵니다. 이호지는 저쪽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방류한 다음에 저쪽으로 애들이 많이 몰렸어요. 입질이 저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예, 입질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히트. 아, 던지고 끌고 오는데 입질이 들어오네요. 아이씨야. 아이고, 오랜만이다. 앙칼지게 입질을 해주네요. 이씨야. 한 마리 또 했습니다. 다시 채비를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아, 저쪽 구석에도 입질이 상당히 잘 오네요. 네. 이쪽에서 저는 살살 끌고 오는데 한 이쯤에서 방금 전에 입질을 했거든요. 입질 드론에서 저쪽. 어휴, 그냥 쑥쑥 나오네 지금. 쭉쭉. 자, 또 입질이 어떻게 들어올려나. 항상 우럭낚시 할 때는 예, 액션이 기본이죠. 한 번씩 액션을 주셔야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쪽 계속 들어와요.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 어, 히트. 저쪽 가까이 들어가야 입질이 막 들어오네요. 이오진은 저쪽이 확실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옥도사님 히트. 어, 입질 더블 히트다. 저쪽 연타로 그냥 두드르륵 나오네요. 저쪽도 은근히 잘 나오네요. 에, 우럭. 으쌰. 어, 저쪽 코너도 계속 더블 히트네. 두두두두두. 아, 여기도 연타 히트. 아유, 잘 나옵니다. 바구니에 걸렸어요. 어이, 저쪽도 입질. 아, 아, 끊임없이 들어오네요, 저쪽은. 첫 방류 딱 하자마자 탁 하나 빠지고 난 다음에 꼭 이게 첫 방류 때 한번 딱 놓치고 나면은 입질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징크스 같이 하는 징크스가 또 생겨가지고. 일단 오늘은 저쪽이 1, 저쪽이 지금 두 번째로 잘 들어오네. 그럼 저쪽 이쪽 코너에도 세구탱이 코너에서 잘 나오는데 이쪽 코너에서는 입질이 없나요? 저쪽은 뭐 계속 나와요. 에, 저쪽에서도 코너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쪽은 물대를 받기는 다음을 기약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쪽 상당히 좋네요. 저희 가망이 없을 때는 중앙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수심은 5m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질아 들어와라. 네, 지금 저쪽에서도 계속 공략 중이시고 코너 허브는 중앙으로 해서 앞쪽으로 땡겨오고 있습니다. 입질이 들어왔어요. 살짝 히트. 아, 아, 방금 전에 입질이 들어왔는데 오징어 꼬랑지만 물고 그냥 투두두둑 치고 갔어요. 템포를 조금 낮춰봤더니 입질도 들어왔죠.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하나 둘 셋. 그. 아, 또 빠졌어. 어. 아, 두 번의 입질을 받았는데 다 쇼파이트 났어요. 천천히 아주 그냥 느긋하게 침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류되자마자 입질 온 애들은 그냥 팍팍 목구멍까지 그냥 꿀뚝꿀뚝 넘어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끄트머리만 뭐 물고 그냥 늘어져 버리네. 과연 입질을 또 해줄런지. 아, 이거 세 번을 놓쳤어요. 세 번의 입질이 빠졌어요. 항상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아, 또 방류 딱 했을 때 놓치면은,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날은 조금 힘든 낚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살짝 살포시 잡혔어요. 하나, 둘, 셋, 히트! 아이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입질을 하네. 으쌰쌰쌰. 아이고. 깜찍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깜찍이. 깜찍이 울어. 아, 이제 수중 카메라를 달았는데요. 카메라 달고 하면은 이게 부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입질이 확실하지만 챔질을 느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감이 떨어져서 조항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영상을, 수중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입질이 살짝 들어온 것 같은데 톡톡톡톡톡톡 치는데 애들이 어디서 물어줄지. 찌 들어가네 사장님꺼. 아, 저쪽 히트. 아, 저쪽도 빠르게 들어오네. 빠르게 들어와요 입질이. 저쪽도 수중 카메라를 달아놓으니까 그냥 찌가 둔감해가지고 강하게 입질 들어오기 전까지는 입질 받기 힘들 것 같아요. 낚으셨어요? 어이, 옆에 조사님 히트. 우럭. 네, 우럭이 물었네요. 어휴, 입에 잔뜩 물고 나왔네. 입질이 톡톡 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히트! 아이고. 한 마리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으쌰. 수중캠을 달고 나니까 입질이 좀 부력이 좀 무겁죠. 치비가 카메라 부력도 있어 가지고 입질이 그냥 시원하게 쭉쭉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냥 톡톡톡톡 찌를 치는 입질이 들어와요. 아, 저쪽도 입질 하는데 또 놓치셨나 보네. 아, 어르신 히트. 네, 우럭. 네, 우럭 나왔어요. 으이차.
카메라로 한번 넣어볼게. 이쪽에 애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저쪽 끝에서도 계속 입질이 들어와요. 여기 히트. 네, 저쪽에서도 히트 하셨네요. 으쌰. 저 끝쪽 계속 꾸준히 입질 들어와요. 저쪽도 만만치 않네요. 이쪽 자리랑. 저쪽도 대단한데. 네, 저쪽 잘 나오네요. 입질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히트! 으쌰. 아유. 애들이 확 물고 가기 전까지는 입질 파기가 좀 힘들어요. 카메라. 아. 으쌰. 이리 오시오. 으쌰. 아우, 무거워. 카메라 달려서 더 무거워. 입질이 또 어떻게 들어올려나. 지금 만조대가 다 되니까 저쪽 코너 쪽이 좀 잘 나오네요. 아까 중들물 쪽은 옆쪽이 잘 나오고 지금 거의 만조거든요. 저쪽이 좀 괜찮네요. 네, 이제 구홍어 마지막 방류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쪽에서 수중 영상에 입질 영상, 입질 영상 위주로 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조항은 뭐 던졌어. 빨리 와. 조금이지만 그래도 수중 영상으로 한번 촬영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어줘야지 뭐 촬영이 되겠죠. 일단 입질 왔네요. 쪽. 아이고, 한 템포 늦게서 채세요. 한 템포. 초리대 끝에 꼬였어요, 사장님. 낚시줄. 아, 저쪽. 아, 코너 입질 히트. 코너가 빨리 들어오네요. 으채. 아이고, 차가라. 시원하다. 아이, 일단 하여튼 더우니까 일단 시원하네요. 바닷물 맞아도. 아, 저쪽도 나오고. 자, 입질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입질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사장님 히트. 사장님 그 벨 열렸어요. 벨 열렸어요. 사장님 벨 닫으세요. 꼭. 네. 물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땡기세요. 네, 저쪽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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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 들어간다. 히트. 네, 저쪽. 으쌰. 일단 저쪽 코너가 메인이에요. 메인. 오늘은 저쪽 2호지 저쪽하고 저쪽 코너 쪽이 오늘 상당히 괜찮습니다. 입질이. 예, 물었어요. 하나, 둘, 히트. 아, 또 빠졌어. 아, 또 이래. 또 바늘이 빠졌다. 아, 카메라 달고 하니까 많이 힘드네요. 역시.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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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땡겨. 땡겨. 아니, 그렇게 찌면 안 되고 팍 쳐야 돼. 예, 일단 땡기세요. 감으세요. 세게 감으세요. 우와. 물어.
입지 왔어요. 하나 둘 셋 히트. 아 오늘은 뭐 방류대바다 뭐 쇼파이팅하고 바늘 터져가지고 많이 힘드네요. 어 히트. 네 입질이 들었어요. 하나 둘 셋 히트. 또 빠졌어. 또 나갔어. 살살 액션 주면서 끌고 오니까 입질이 왔어요. 그런데 카메라 달고 있으니까 입질 파기가 좀 힘들어요. 아마 영상 보시면 아마 물고 있는데도 내가 안 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감안을 좀 해주세요. 채비 회수하는데 하나 걸었어요. 채비 회수하다가 내가 올라와서 확 물었네. 이씨야. 운 좋게 한수했네. 고기가 입질한 것 같아요. 맞나요? 하나, 둘, 셋, 둘. 아이고, 겨우 한 마리. 또, 어, 이번엔 사이즈 괜찮은데? 이번엔 사이즈가 괜찮아요. 아, 카메라 무게까지 있으니까 더 안 들리죠. 으쌰. 으쌰. 아이고, 아까 바늘 터진 녀석인가 보네. 바늘 내 거 달고 있네. 아까 바늘 터졌던 녀석이 내 걸 갈고 나왔네요. 무게도 그냥 먹고 나오고. 건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입질이 또 들어오는지. 왔어요? 왔어요? 하나 둘 셋! 아, 야 입질 그냥 오징어 끝에만 탁 물고 가네요. 애들이 요 구석에 들어왔는데 조금 침질을 천천히 줄게요. 찌를 좀 충분히 가져가게 했는데도 후킹이 안 되네요. 오징어 끝만. 네, 또 왔어요. 또 쭉쭉 갖고 가죠. 하나 둘 셋! 아 붙어서 나중에 영상 입질이 톡톡 들어왔어요. 톡톡 천천히 찰 거예요. 하나 둘 셋 히트. 으쌰. 아유 한 마리 겨우 걸었습니다. 아유 우럭이 나왔어요. 어르신 거 이거는 옆에 어르신하고 엉켜가지고 이거 어르신 드릴게요. 네. 이거 어르신 거 맞죠? 살림방? 네? 네? 어르신 네. 살림방 맞죠? 이거 걸려. 아니야. 그냥 이제 철수할 거예요. 아 오늘 붕어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네,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9마리 있고 아까 어르신 한 마리 들여서 한 10마리 정도 낚은 것 같습니다. 아, 오전에 같이 가서 낚시하셨던 분들한테 분양하고 철수할게요. 네. 지금 여기 9마리인데요. 네. 5마리, 4마리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얘는 하늘나라 네. 간 것 같고요. 네. 고르세요. 네. 찔리지 않게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꼭 농어 잡으세요. 네. 농어 잡으셔야지. 12시가 좀 넘었는데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이 있어가지고 12시 폭염 경보가 떴네. 됐어요? 네, 나눠서 네, 이거 가지시면 돼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오랜만에 붕어자 대봐가지고 이버식 우럭낚시를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뭐 선장님이 휴가철이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나눠서 세 번으로 나눠서 방류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저도 뭐 징크스가 있지만 한번 첫타에 딱 첫방류 때 빠지고 나면 좀 입질 받기 힘들었는데 오늘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수중영상 찍을 때 또 바늘도 터지고 목줄도 나가고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맛은 또 한 10마리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 아침에 같이 오셨던 분들 같이 즐겁게 낚시하셨던 분들한테 분양하고 철수를 합니다. 수심은 지금 그물갈이를 지금 한 1, 2호지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방류 때는 한 5m권 그리고 뭐 장기면 한 6m권인데 저는 허브는 주력은 지금 한 5m에서 그물벽 쪽으로 이제 공략할 때는 제가 4m까지 해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봐줘 알겠지만 저는 오징어만 사용을 했는데요. 오후드니까는 새우에도 입질을 하는데 오전에는 좀 입질이 없었어요. 오늘 뭐 물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뭐 상황이 많이 변하는 거니까 뭐 출주하실 때 선장님한테 미끼 준비 어떤 게 낫겠냐 여쭤보시면은 아마 낚시를 해주실 거고요. 붕어제대는 또 오는 길에 이쪽에 또 붕낚시 이마트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가시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아, 오늘도 충청권에 폭염 경보가 떨어졌어요. 저도 좀 12시에 일이 있어가지고 12시에 지금 철수를 하는데요. 날씨는 더운데 그래도 손맛 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축조하시면 날씨가 더우니까 물도 많이 섭취하시고 건강관리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브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